28장을 보세요. 재활 우이 호 자용하며 천이 호 자전이요. 공자님 말씀에 우이 호 자용. 어리석을 웃자지요. 어리석으면서도 호 자용.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만 쓰기를 좋아하며. 그러면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뭐죠? 속된 말로 꿀값하고 있지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지. 천이 호 자전이요. 이 천자는 지위가 낮은 자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9급 공무원쯤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자전, 스스로 오로지 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제 멋대로 하기를 좋아하고. 분명히 우리 사람한테 결제를 맡고 다 해야 되는데, 맨 밑에 자리 있으면서 제 멋대로 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지. 그럼 뭐죠, 나중에? 꾸지람 듣고 혼나게 됐죠? 생호 금지세하야 금지세에 태어나서, 지금 이 세상에, 이 시대에 태어나서 반고지도면 옛날의 도를 뒤집으려고 맞먹으면, 이미 지나간 옛날 도를 뒤집으려고 맞먹는다면, 여차자는 어리석으면서 스스로 쓰기를 좋아하고, 낮으면서 오로지 하기를 좋아하고,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옛날의 도를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재급기신자연이라, 그 재해가 그 몸에 미치게 될 것이다. 이건 재를 당하게 된단 말이지. 이상은 공자지언을 자사인지라 반은 포기하라. 이상은 공자님 말씀을 자사가 인용한 것이다 이거지. 반은 뒤집을 복자지요. 피 천자면 불의례하며, 이거는 이제 자사가 이제 풀이한 말이에요. 아까 그 말을 갖다가 천자가 아니라면, 천자는 뭐죠? 아까 천이 호 자전이라고 할때 천의 반대 개념이지. 극도로 높은 자리지, 천자는. 그렇죠? 최고 높은 분이니까. 천자가 아니면 불의례하며, 예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으며, 예를 만들고 예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단 말이지. 불제도하며, 제도를 하지 않으며, 불고문이니라. 옛날 그 책들을 살펴보지 못할지니라. 여기는 창조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모든 것을 만드는 것.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의원이 아니면 법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입법기관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런다는 뜻이니까, 옛날엔 천자가 입법, 사법 모든 걸다 갖고 있었잖아. 그다음에 천자가 아니면 그런 일을 할수 없단 말이지. 차 이하는 자사지언이라. 이 밑에는 이제 자사가 한 말씀이다 이거죠. 예는 친소 귀천 상접지체라. 여기서 말한 의례 할때 예라는 것은 친소 귀천. 친은 친한 거고 소는 먼 거예요. 친함의 반대. 귀는 높은 자리, 천은 낮은 자리. 지위를 가지고 말한 거고, 상접. 그러니까 친소 귀천 간의 상접, 서로 접대하는 그 본체, 체를 여기서 말한 예라고 했다 이거지. 도는 품제야. 여기 불제도 할때 도라는 것은 이 등급을 맡는 거야. 그레이드, 등급을. 제자는 만들 제자죠. 만들지 못하며. 불고문 할때 문자는 서명이야. 옛날 책 이름이에요. 책인데 이거는 어찌 보면 법조문이라고 할수 있겠죠. 경국대전 같은 그런 법조문. 금천하 거동계하며, 이제 세상은 거동계하며, 모든 수레, 자동차가 같은 궤도를 쓰며. 지금 말하면 도로가 같지? 조금 더 나가면 지금 말하면 자동차 엔진도 서로 같아질 수 있지요. 그리고 모든 철로의 폭이 같지? 거의? 그게 바로 거동계하며, 서동문하며, 같은 글로 쓰며. 세계 공용어가 있죠.
행 동륜이라 같은 윤리를 행하느니라. 이건 뭐예요? 대일통을 말하지. 천하가 하나로 통일된 모습을 나타내. 금은 자사 자위 당시하라. 여기 이제 금자는 자사가 스스로 말하기를 그 당시를 말한 거야. 괴는 철적지 도요. 이 괴라는 것은 우리 궤도 오이탈 궤도라는 말을 쓰지요. 이건 뭐야? 철자가 수레바퀴 철자요. 적자는 자취적자요. 수레바퀴의 그 도수를 말하니까 지금 말하면 자동차 폭 이렇게 말할까요? 윤은 섯 차서지 체니. 윤이라는 것은 차서의 본체를 말하니. 삼자 계동은 세 가지가 다 같다라는 것은 언 천하 일통이라. 세상이 하나로 통일됐다는 뜻이다. 수요 기위나 구무 기덕이면 불감자기하건 하며 비록 그 지위는 있으나 천자의 지위에 가 있으나 구무기덕이면 진실로 그 덕을 갖추지 못했다면 불감자 예약원이며 감히 예약을 만들지 못하며 착작하지 못하며 여기에 굉장한 아픔이 이렇게 서려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 그런 말은 없는데 많이 보면 그래요. 공자님은 뭐죠? 그 말은 덕을 지니셨는데 그 지위를 얻지 못했잖아. 그 당시 이 천자나 그 당시 지우들은 뭘 했어요? 지위는 얻었으나 그 덕을 갖추지 못했잖아. 수여 기덕이나 비록 그 덕을 지녔으나 구목이면 진실로 그 지위를 만나지 못하면 지위에 나가지 못했으면 불감작의하거니라. 감히 예약을 창작하지 못할지니라. 정시왈 언 자계약자는 정시가 말하되 예약을 창작한다는 사람은 필성인이 제천자지위라. 반드시 성인의 덕을 지니고 천자의 지위에 가 있는 분이라야 만들 수 있다. 거기 잔글씨를 조금만 보고 갈게요. 주자왈 한데. 무위 기덕이 자계약은 지위가 없이 예약을 짓는다는 것은 소위 우위호 자용이야. 어리석으면서 자신 쓰기를 좋아하는 그런 예가 되는 거고, 유덕 무위, 덕은 있지만 지위가 없는데 예약을 만든다는 것은 천이호 자전이야.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스스로 지멋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예가 된다 이거지. 그리고 주나라 때에 살면서 옛날에 있었던 하나라나 은나라의 예를 한번 행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세상에 태어나서 옛날의 도를 뒤집어 보려고 하는 것과 같은 예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안 된다. 그 말이지. 근데 이 소개에는 그런 게 들어있지 않지만 이렇게 중용을 읽을 땐 자사는 공자의 손자님이시죠. 근데 당신 할아버지를 가만 생각해보니까 할아버지는 성인이신데 천자라든지 재우라든지 그런 지위를 얻지 못했잖아. 그런 아쉬움이 쭉 배어있는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그런 말을 이렇게 드러내서 한 말이 없어. 내가 읽을 때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면서 공자님 말씀을 또 그다음 붙였어요. 제왈 오설 하례나 기 불교 직냐요. 공자님 말씀에 내가 하나라 예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다 말을 할수 있지만 기불족칭이야. 하나라의 후손이 기나라가 있거든요. 기나라에 가서 보면 그 증거를 댈수 있는 게 없어. 다 없애버렸어. 그 문명의 핵심, 아주 문화의 찬란한 문화의 핵심이었던 하나라 때의 모든 예약 그런 것들이 기나라에 고스란히 보존이 돼 있으면 좋은데 싹 없앴어. 증거를 할 수가 없어. 오학을 내오니 내가 은나라의 예를 배웠으니 그 은나라의 후손은 송나라인데 유송이 존엄이거니와 송나라는 있긴 있지만은 가보아야 별로 증거할 게 없다 이거야.
오학 주례훈이 금융지라 오총주홀이라. 내가 주나라 예를 배웠으니 노나라는 주나라의 제후국이지요. 주나라는 천자의 나라고. 금융지라 이제 통용이 되는지라. 오총주홀이라. 나는 주나라의 예를 따를 수밖에 없구나. 하은주를 3대라고 하는데 3대의 예가 고스란히 보존되고 된 것이 있다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는 지금 당금지세 이 시대에 살았는데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 주나라 때란 말이지. 주나라의 예의를 따를 수밖에 없다. 차는 우인 공자 지언이라. 이것은 또 공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기는 하지후라. 여기 기는 하나라의 후손이에요. 증은 증야. 증거, 증험 이런 뜻이죠. 송은 은지후라. 송나라는 은나라의 후손이에요. 3대 지례를 공자 계상합지 능언기의로되. 3대 하은주를 3대라고 그래요. 3대의 예의를 공자님께서 다 일찍이 배우셔서 능히 그 뜻을 말할 수도 있지만 단 하례는 기 불가 고증이요. 다만 하나라의 예는 이미 불가 고증, 고증할 수가 없고 은예 수존이나 우비 당세지법이요. 은나라의 예가 비록 보존은 되어 있으나 또 당세의 법이 아니야. 요 주례는 오직 주례만은 내 시왕지자라. 곧 이 시대의 그 왕의 제도다 말이지. 그러니 금일소용이니 오늘날 쓰여지는 바니 오늘날 통용되는 바니 공자 기 부득이즉 공자님께서 이미 그런 지위를 얻지 못하셨은 즉 종주이의라. 추나라의 예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 두 글자가 아주 죽이는 글자지. 주나라를 따를 따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뭐예요? 성인도 다 하지 못하는 게 있다겠지? 좌우에서. 그렇잖아. 종주이야. 그 찬란한 문명에서 얽어진 그 예를 한번 시행해보고 싶어도 종주이야. 우는 제28장이라 승상장 위하 불패의 은하니. 공자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윗장을 이어서 위하 불패.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위에 그걸 배반하지 않는 거죠. 그걸 말한 자리니까 인도지. 사람이 해야 될 도리에 대해서 한 말이지. 한번 읽어보죠. 제발 우이호 자용하며 천이호 자전이요 생호금지세하야 반구지도면 어차자는 제급기신자야니라. 이상은 공자 지연을 자사인지라 반은 보야라. 비천자면 불의례하며 불제도하며 불고문이니라. 자이하는 자사지연이라. 예는 친소 귀천 상접지체야라. 도는 품제요 서문은 서명이라. 금천하의 거통계하며 서통문하며 행통윤이니라.
금은 자사의 자비 당시야라 괴는 철적지도요 유는 차서지체니 삼자의 개동은 언천하일통야람 수요기비나 구모기덕이면 불감작예하곤하며 수요기덕이남 고목이면 역불감작예하곤이니라 정시말 언작예약자는 필성이니 제천자지비라 제왈 오설하레나 기부족징야오 오하을예호님 요송이 존언니여니와 오학주례호니 금용지람 오종주호리람 자는 우인공자지언니라 기는 하지후랑 징은 증야라 송은 은지후랑 삼대지례를 공자의 개성허지 능언기의로됨 단하래는 기불가 고증이요 을예수촌이나 우비당세지 법이오 요출에는 내 시망지제라 금일소용이니 공자의 기부득위즉 종주이라 오는 제28장이라 승상장 위하 불패의 언하니 역인도야라